예전에 한국사가 국사와 한국근현대사라는 두 가지 과목으로 나눠져 있던 시절에 문과용 선택 과목으로서 한국근현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항상 여기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포기하고 2등급을 노린 애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1등급을 노린 애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다 이해해야만 했었던 가장 어려운 주제입니다. 1930년대 항일 무장투쟁, 그리고 1930년대 중국 관내 민족운동의 흐름까지 두 가지인데요. 제일 어려운 주제를 여러분들이 오늘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줄 적절히 치셨죠? 마지막 페이지까지 줄을 좀 칠까요? 알았어, 좀 이따가 치자. 자, 이따 설명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요. 다시 앞에 내용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빡빡해요. 좀 앞에 좀 먼저 보세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1920년대 민족운동 보셨고요. 거기 마지막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예. 자식들. 자, 마지막이 이렇게 끝났어요. 자, 설명이 중요해. 자, 마지막에 이렇게 끝났던 거 기억나시죠? 자, 20년대 흐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봅시다. 일단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있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들어와서 털어버린 다음에 어디로 가니? 소련 쪽으로 가서 자유시 참변 엮었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온 다음에 뭐 하니? 돌아와서 뭐 했냐? 간도 참변을 거울 삼아서 3부 성립했죠? 참정신. 그 다음에 3부 성립한 다음에 뭐 했니? 3부 통합 운동했죠.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의 흐름과 함께 그때 뭐 미스야 협정 등등 어려워진 것들 때문에 통합하게 되면서 하나로 통합하지 못했지만 결국 몇 개가 이렇게 두 개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남만주 지역의 국민부, 북만주 지역의 혁신의회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산하에 다시 이제 정치와 그리고 이제 군사 조직을 나누면서 각각 이렇게 형성됐었다라는 게 20년대기 마지막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좀 시작해보죠. 남만주, 그리고 이제 북만주 지역에 있습니다. 자, 위에 알 수 없는 노란색 글씨들이 써있죠.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외우기 위한 일종의 주문 같은 겁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는데 적절해 보이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자, 조선혁명군을 이끌었었던 아저씨는 양세봉이라는 아저씨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 나왔었지. 원봉, 투봉, 쓰리봉. 그 중에 세 번째 양세봉 아저씨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세봉 아저씨는, 자, 1930년대 대세입니다. 1930년대 이제 국외 민족운동의 흐름에, 대세는 뭐가 됐었다? 친구가 생겼다고 그랬지. 어떤 친구가 생겼니? 중국이지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1930년대 항일 무장투쟁의 가장 큰 포인트는 한중연합작전이 돼요. 자, 만주사변 이후에 친구가 생겼습니다. 이제 일본이 중국이 완벽한 적이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연합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그래서 양세봉 아저씨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중국 의용군과 함께 한대요. 중국 의용군과 함께 싸워서 나름대로 몇 차례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나름대로 무장투쟁들 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긴 지역은 영릉과 그리고 이제 흥경성 이런 곳들에서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초반에 싸운 거예요. 자, 사실 1930년대 만주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거기가 누구 지배하에 있는 거니? 1930년대 만주는 만주국 세워진 이후죠. 사실상 일본의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전투라고 보시면 되는 게 이런 전투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열심히 싸웠지만은 사실 그 이후의 활동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일본의 탄압이 워낙 거세지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양세봉 아저씨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세력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아래쪽 북만주 지역에선 혁신의회가 있었는데요. 이쪽에서도 우리나라 무장투쟁에 있어 대표적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던 아저씨 지청천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이 지청천 아저씨께서는 중국 애들과 역시 함께했어요. 중국 호로군과 함께 그리고 이제 몇 차례 전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쌍성보, 그 다음에 대전자령, 그리고 이제 사도하자, 이런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예, 활동이 힘들어지면서 이제 중국 관내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일단은 1930년대 만주 지역 항일무장 투쟁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단체들과 그리고 사람 이름과 그리고 모든 전투 이름을 여러분들이 적절히 잘 맞춰서 다 외워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외우려면 머리 돌아버려요. 저도 이거 제대로 잘 못 외웁니다. 그래서 그걸 외우기 위한 주문이 잠깐 이 두 문장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문장과 한번 맞춰봅시다. 자, 앞에서부터 해석해 볼까요? 뽕. 뽕하고 방구를 꼈습니다. 3은 방구의 모양이기도 하지만 숫자 3이기도 하지요. 뭘 의미할까? 이게 뭘까? 삼봉. 양세봉. 원봉, 투봉, 쓰리봉 중에 삼봉, 양세봉 아저씨. 자, 그 다음에, 혁명의. 예, 혁명이라는 건, 이쪽에 조선혁명군을 의미하겠고, 그리고 의자도 빼먹으시면 안 돼요. 누구? 중국 의용군과 함께. 자, 응가는 뭘 의미할까요? 영릉가. 그리고 이제 흥겨워는 뭘 의미할까? 흥경성 전투 중에서 이제 승리하였다를 외우기 위한 주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외워야 되나 자괴감 들지? 외워놓으면 시험 문제 한 문제 더 봐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볼까요? 자, 지청 뭔가 기합 소리 같지만은 지청천 아저씨 되시겠고요. 자, 그리고 독한. 독한, 한국 독립군, 그리고 독한이지. 그 다음에 호로새끼들은 중국 호로군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하자는 상, 쌍성보, 대, 대전자령, 하자, 사도하자 전투까지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연결시켜 놓은 주문입니다. 그래서 말이 좀 익숙해지면 어떻게든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시기에 두 부대 두 개의 부대죠. 서로 두 개가 많이 헷갈리겠지.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로 자주 내겠지.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냥 통째로 외우세요. 이거 마음에 안 들면은. 자, 제주과도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들이 이제 교과서에 여러분들 지도와 함께 나와 있지만은 1930년대 초반입니다. 주로 이제 1932년도, 33년도경에 이루어진 전투들이고요. 이거 자체 성립된 게 3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30년대 한 2~3년대까지, 32, 33년까지 열심히 싸우다가 어떻게 됐다고 활동이 힘들어지면서 중국 관내로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투의 하나의 흐름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런데, 꿋꿋하게 만주 지역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그 중국 공산당들이 이제 만주 지역에서 계속해서 게릴라 활동을 펼칩니다. 사실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특기가 게릴라전이기도 해요. 일반 사람들 상대로 해서 뭔가 정부 세력들을 상대로 싸우다 보니까 게릴라전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쪽 지역에도 중국 기준으로 해서 동북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에도 이제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항일 유격대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 이름은 동북 인민혁명군이라고 해요. 자, 일단 이름을 보시게 되면 인민 들어가 있죠? 혁명 들어가 있죠? 뭔가 사회주의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디라고? 중국 공산당이에요. 중국 공산당들이 이제 동북 지역, 말 그대로 만주 지역에서 만든 건데요. 근데 이 안에는 사실 공산당들이 늘 그렇죠. 여러 민족들의 융합을 함께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 공산당 소속 사람들도 여기 많이 끼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꿨대요. 야, 중국 애들 혼자 싸우는 거 아니다. 여기 조선 사람들 같이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뭔가 좀 연합스러운 이름, 동북 항일 연군이란 이름으로 바꿉니다. 연합군이란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에 조선인들은 따로 모임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동북 항일 연군 밑에 있었던 조직인데요. 조국 광복회라고 해요. 동북항일연군대, 예, 조선인들의 모임입니다. 조국광복회입니다. 그래서 이 동북항일연군은 연군이 중심이 돼서 국내 진공작전까지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보천보 전투라든지 여러 전투들 나름대로 승리로 이끌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사실 굉장히 힘든 시기죠. 30년대 후반이면은 만주 자체가 완전히 만주국입니다. 일본군들 쫙 배치돼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떻게든 국내까지 와가지고 전투를 치렀다라는 정도의 이해만 가지는 앤데요. 사실 이거 이외에 힘들어요. 한두 번 전투한 다음에 힘들어갖고 결국 도망갑니다. 자,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까? 자, 지도를 잠깐 그려볼까요? 자, 지도에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데요. 위에 분들 열심히 싸웠습니다. 어디서? 남만주에서 그리고 북만주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힘들어지면서 어디로 이동했다고 그랬니? 중국 관내로 이동했다고 그랬죠. 중국 관내란 어딜까? 중국 본토. 본토면 어디로? 이쪽에 만리장성 넘어서 이 안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동북항일연군 같은 경우 여기서 오락가락해요. 함경도 쪽에서 많이 싸웁니다. 그러면 안전한 곳은 또 어디가 있을까? 일단 일본의 손길이 다치지 않는 곳. 그렇죠. 소련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소련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소련으로 이동했던 사람들 나중에 모호하게 다시 우리나라로 옵니다. 언제쯤 왔을까? 소련군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해방 이후에. 그래서 해방 이후 들어와서 이쪽에 38도선 이북 지역을 장악하는 중심 인물들이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왠지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죠. 붉은 돼지 우두머리 아저씨. 김일성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사실 이쪽 출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김정은 후계작업 이야기 나올 때 북한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백두혈통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 북한 분명히 민주주의 국가죠. 그런데 걔네들이 사실상 3대 세습을 하고 있지. 왜 그렇게 하느냐? 걔네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백두혈통이에요. 우린 성스러운 백두혈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북한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근거가 사실 이쪽이기도 해요. 그래서 김일성과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 우리는 그 힘든 1930년대에 마지막까지 국내까지 들어와서 무장투쟁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열심히 민족운동을 했다. 제일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지배하겠다. 그리고 내 아들이 할 거야. 내 손자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논리가 백두혈통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걔네들이 이렇게 내세우면서 하게 됐던 것까지 관련되어가지고 동북항일연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김일성 관련돼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교과서에서 다루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민족운동한 건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다루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 동북항일연군 되겠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만주지역 무장투쟁들 그래서 정리합니다. 자, 어떻게 됐다고? 두 개가 활동했어요. 양세봉을 중심으로 이끌었던 조선혁명군 그리고 지청천이 이끌었었던 한국독립군이 있습니다. 각각 중국 애들과 연합해서 여러 전투를 치른 이후에 양세봉 같은 경우에는 암살당하게 되면서 조선혁명군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리고 이제 한국독립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활동이 힘들어지면서 중국 관내로 이동하면서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상 활동은 거의 끊겼지만 누가 활동했다? 이건 30년대 후반이에요. 이쪽에 이야기하는 건 1930 후반입니다. 자, 다들 이제 중국 관내로 이동한 가운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최후까지 남았던 것이 동북항일연군이고요. 국내 진공작전 펼치면서 나름대로 국내까지 들어와서 강 건너 들어와서 몇 차례 전투합니다. 그러나 결국 힘에 붙여서 소련으로 이동하면서 활동 접었고요. 그 다음에 소련과 친해진 다음에 소련군과 함께 북한으로 들어와서 김일성 첫 번째 돼지의 길을 열게 되는 것이 이쪽 계열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930년대 항일 무장투쟁 보셨고요. 그리고 책에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적절히 줄치면서 정리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제로 슬슬 넘어가 봅시다. 이것만으로도 살짝 힘들지? 책에서는 추가로 설명할 부분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냥 여러분들 책 치고 적절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위쪽 단원 얘기까지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그 아래쪽 한인애국당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 잠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한인애국당 설명은 이전에 임시정부 할 때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자, 20년대 중반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힘들었었죠. 뭐 이제 뭐 집단지도 체제 도입하고 뭐 그러나 어차피 국민대표회의 때 사람 다 빠진 이유이기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합니다. 거국이 1931년 만보산 사건, 이거는 재외동포 얘기할 때 잠깐 언급한 적 있습니다. 만주 지역에 있었던 동포들의 시련 중에 하나로서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의 충돌을 일제가 조장하는 바람에
그래서 한중 민족 간 유혈 충돌을 초래했던 사건, 만보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중국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감정도 나빠지게 되면서 독립운동이 힘들어졌고, 그때 임시정부를 지키고 있었던 김구 아저씨, 한인애국단을 조직해서 의열투쟁을 통해서 새로운 활기를 불어일으키려고 했대요. 그래서 두 분 기억하시죠? 이봉창 아저씨, 일본 국왕이 타고 가는 마차 행렬, 그리고 윤봉길 아저씨, 상하이 훈코우 공원에서 상하이 사변 승리 기념식장에다 폭탄을 던져서 일본군 장성과 다수의 고관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까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이때 중국 국민당을 이끌던 장제스가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의 한 청년이 해냈다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이걸 계기로 뭘 한다? 중국인들의 태도가 바뀌고 중국 국민당 정부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게 되었다. 임시정부 얘기할 때 이걸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까지 기억하니? 그래서 이때 중국 국민당과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함께하는데 가장 큰 주제가 뭐가 된다? 함께 뭐 했다고? 함께 도망갔다라고 전했었죠. 기억나지? 이제 들은 것 같지? 그래서 함께 도망가게 되는데 그 와중에 벌어가지는 여러 가지 민족운동 계열의 흐름들, 그 다음부터 이제 또 하나의 주제가 자, 1930년대 초반에 이런 것들 했죠. 그 다음에 3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 어떻게 됐다고? 중국 관내로 이동했다고 그랬었죠. 누가? 지청천 아저씨 등등 무장투쟁하던 분들. 사실 나머지 분들도 이미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뭐 마지막까지 이쪽에서 얘네들은 그 다음에 중국 관내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만주에서 하다가 몇 번 국내 들어왔다가 소련으로 튄 겁니다. 그 이후로 볼 일 없어요. 해방 때까지. 자, 그래서 중국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갖다가 이래저래 합쳤다 흩어졌다 하는 게 이제 여기가 가장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계열을 보시게 되면은 한국 국민당 해놓고 김구라고 써 있죠. 자, 김구 아저씨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아저씨는 임시정부 지킴입니다. 절대 임시정부를 떠나지 않아요. 즉, 이쪽에서 왼쪽에서 뿜어져 내려고 있는 건 뭐다?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에서 꿋꿋하게 계속해서 가고 있는 아저씨 김구예요. 그때 이당치국이란 얘기가 나와요.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등장할지 모르겠는 용어입니다만 어쨌든 가끔 문제집 같은 데 등장함으로 기억해둡시다. 당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민족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뜻이 같은 사람들이 정당을 형성을 하겠지. 그 중에서 이제 다수를 점한 당이 그냥 나라 전체를 다스린다, 독립운동 자체를 이끈다, 그런 의미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당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김구가 만든 당은 일단 뭐라고? 한국국민당을 창설을 합니다. 김구 아저씨는 사실 이때 뭐 민족유일당 운동의 흐름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꿋꿋하게 혼자 갑니다. 왜? 김구 아저씨의 성향 우리가 기억해 둬야 한 게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 진짜 싫어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뒤통수 때릴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시 참변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한테 뒤통수를 맞은 이후로는 절대 사회주의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저씨가 완전히 민족주의자는 아닌 게요. 사회주의 성향의 사상은 받아들입니다. 이 아저씨 얘기하는 거 나중에 들어보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주요 생산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토지의 국유화라든지 뭔가 좀 공산주의스러운 사회주의스러운 얘기도 합니다만 절대 이 아저씨 누구랑은 함께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자와는 함께하지 않아요. 그걸 좀 기억을 해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김구 아저씨가 한국국민당을 만들 때 중국에 있는 모든 운동가들이 김구 아저씨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뭉칩니다. 그게 이제 민족혁명당입니다. 1935년도에 창립이 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빨간색의 설명을 보시죠. 민족주의 화살표, 사회주의 화살표가 있죠. 왼쪽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고요. 오른쪽은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함께하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족유일당.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민족혁명당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누구 빼고? 김구 아저씨와 친구들 빼고. 함께 했었던 것이 민족혁명당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혁명당 내부에는 조소왕이 이끌던 한국독립당 그리고 지청천이 이끌던 조선혁명당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교과서 해석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자, 지청천 아저씨 지금 어디 있니? 조선혁명당에 있죠. 자, 왼쪽을 봐. 지청천 아저씨 어디 있니? 한국독립군 한국독립당에 있었겠죠? 근데 지금 한국독립당엔 누가 있니? 조소왕 아저씨가 이끌고 있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포인트는 이거예요. 저기 등장하는 한국독립당은 여기 등장하는 한국독립당과 다른 단체입니다.
이름이 똑같을 뿐이지 전혀 다른 단체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조선혁명당 있지요? 그런데 여기도 조선혁명당 있지요? 자, 지청천 아저씨가 한국독립당에서 조선혁명당으로 갈아탄 게 아니라 다른 단체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좀 설명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만간 또 뭐가 나오겠니? 한국독립당 3가 나옵니다. 한국독립당 3단 변신이에요. 서로 다른 단체입니다.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등장 안 해서 그렇지.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의열단. 자, 김원봉 아저씨 원투쓰리봉의 원봉입니다. 이 아저씨 어떻다? 사회주의 성향이죠. 그래서 의열단이 이제 무정부주의적인 성향에다가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실제로 활발하게 활동했었던 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 민족혁명당을 주도했던 게 의열단 계열의 김원봉 계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주도를 한다는 얘기는 누가 불만을 품는다는 얘기? 민족주의 계열이 불만을 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탈해 버려요. 빠져나갑니다. 어디로 갈까? 같은 민족주의 계열이 있는 임시정부 쪽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관내에 있는 모든 민족주의 계열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어디서?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뭉칩니다. 자, 말 그대로 연합회예요. 연합회라는 걸 왜 강조하냐면요, 이들이 각자 자기의 당을 해산하지 않았어요. 김구 아저씨 한국국민당 여전히 유지합니다. 조소왕 아저씨 한국독립당 유지합니다. 지청천 아저씨 조선혁명당 유지합니다. 그들이 일단 우리 일단 함께하자라고 연합체로 만들었던 것이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예요. 그들이 진짜 하나가 되는 건 언제냐? 1940년도가 되면 얘들이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정당 다 해산해버린 다음에 진짜 하나로 뭉칩니다. 그게 이제 한국독립당으로서 임시정부 내 유일한 여당이자 임시정부를 이끌었었던 단체가 이제 한국독립당 되겠습니다. 이끈 아저씨 누가 될까요? 당연히 김구 아저씨입니다. 그러나 누가 합류했다? 조소환과 지청천 등이 합류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청천 아저씨가 이때 굉장히 커다란 업적을 하나 남깁니다. 지청천 아저씨 원래 뭐 전문이니? 싸움 전문이죠. 무장투쟁 전문입니다. 그래서 지청천 아저씨가 도와서 이쪽에서 임시정부의 최초의 독립부대, 실제로 임시정부가 운영하던 부대 한국광복군을 창설하는데 지청천 아저씨가 커다란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광복군 창설 당시에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사진 안에 다 들어갑니다. 몇십 명 안 됩니다. 심지어 제일 처음에 열몇 명이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뭔가 무장투쟁하기엔 쉽지 않겠죠. 근데 실제로 활동을 크게 하게 되는 건 언제부터냐? 원래 무장투쟁은 사회주의 쪽에서 잘하냐? 민족주의 쪽에서 잘하냐? 사회주의 쪽에서 잘해요. 그래서 이쪽에 의열단이 중심이 됐었던 쪽에서 민족주의 계열이 이탈한 다음에 이제 조선민족혁명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조직들, 사실상 얘네들은 사회주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주의 성향의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걸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1937년도쯤에 중국 관내에 있는 민족주의 계열은 몽땅 다 어디 모여 있다?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그리고 중국 관내에 있는 사회주의 계열은 몽땅 다 어디 있다? 조선민족전선연맹에 뭉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서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에서 드디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산하에다가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부대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조선의용대입니다. 국민당 정부 지원 받아요. 원래 이제 김원봉 아저씨, 지청천 아저씨 통해가지고 장제스랑 친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이긴 하지만은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갖고 이걸 창설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때 했던 얘기 몇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임시정부하고 중국 국민당 정부가 함께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뭐다? 도망간다죠. 성향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사실 얘네들이 창설된 게 한커우라고 해서 한 이쯤이에요. 이쯤에서 창설하는데 일본 애들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안쪽으로 도망가기만 합니다. 특히 이제 중일전쟁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는 일본 애들이 여기서도 들어오고 아래쪽에서 들어오고 이쪽에서 들어오고 내륙 쪽으로 계속 들어오거든요. 근데 안 싸고 계속 도망만 가요. 그리고 임시정부 쪽에서는 함께 도망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 우리 군대는 중국 애들의 동의를 받아야지 움직일 수 있어, 이런 식의 조약들을 걸어놨기 때문에 함부로 무장투쟁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 야, 우리는 일찍이 만두에서부터 싸웠고 여기도 지금 싸우러 왔는데 얘들은 왜 안 싸우고 도망가는 거야? 거기에 불만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변 소식을 들어보니까, 야, 저 위쪽에서는 누가 중국 공산당이 이쪽 지역, 화북 지역에서
중국의 북쪽을 가리키는 명칭이에요. 화북. 화북 지역에서 열심히 일본 애들하고 싸우고 있대. 그래? 우리 그럼 차라리 거기 가서 싸우자! 라고 하면서 조선의용대의 상당수가 화북 지역으로 이동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북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들 누구를 찾아서? 일본군 그리고 거기서 이미 활동하고 있었던 누구? 중국 공산당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기 위해서 이동한 사람들 우리가 이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남겨진 사람들은 이때 김원봉 갔게 안 갔게? 안 갔어요. 김원봉은 이때 이동하지 않습니다. 김원봉은 이쪽에 남아있다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이 아저씨가 이제 슬슬 오른쪽으로 이제 사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쪽에서 합류한 사람들 중에 보게 되면요, 요 조소왕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어떻게 보면 좀 중도 우파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사회주의적인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이야기를 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조소왕 아저씨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일명 이제 삼균주의라는 것들을 발표하게 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 모두 평등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나중에 민주공화국 수립하겠다라는 식의 임시정부의 이야기가 발표가 되자. 즉 김구 아저씨가 이끌던 임시정부가 이제 사회주의도 받아들이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보이자 김원봉 아저씨가 임시정부에 합류할 명분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김원봉 아저씨가 자기 휘하에 있었던 나머지 조선의용대를 이끌고 어디에?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고 임시정부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몇십 명 단위의 한국광복군이 몇백 명 단위로 커지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그래서 결국 조선의용대 어떻게 갈라졌다? 하나,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랑 함께 싸울 거야. 갔던 사람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어디로 갔다고? 임시정부 한국광복군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그 뒤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은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조선독립동맹에 합류합니다. 이 조선독립동맹 다음 시간에 나올 텐데요. 이거 이끌던 사람이 이제 투봉이에요. 김두봉입니다. 그래서 이 김두봉과 함께 그 아래에서 이제 산하부대로서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고요. 이분들 열심히 싸웁니다. 중국군과 연합해가지고 이제 호가장 전투라든지 일본군 상대로 열심히 싸우고요. 심지어 일본군을 몰아낸 이후에도 싸워요. 그 다음에 누구랑 싸웠을까? 자. 이분들이 누구? 중국 공산당과 함께하던 조선 공산당. 일본 애들 몰아냈어. 그럼 뭐 해야 되니? 중국 국민당 정부와 싸워야겠죠. 중국의 이제 국공내전을 거쳐가지고 승리로 이끕니다. 승리로 이끄는 것이 대략 한 1949년. 그 다음에 뭐 했게? 이제 뭐 해야 될까? 중국에서 할 일이 끝났어. 돌아가야지. 어디로? 우리나라. 이미 남북분단 돼 있겠지? 어디로 들어왔을까? 남으로 왔을까? 북으로 왔을까? 북으로 와서 뭐가 됐을까? 북으로 와서 이제 나중에 중국 국공내전에 참여하고 아이고야 승리도 이긴 다음에 나중에 북한 아이고야 인민군의 모태가 됩니다. 참 기나긴 사연을 가진 분들 조선의용대죠. 그래서 일단 교과서를 비교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 교과서 해석하기 위한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교과서 내용들 지금 한번 읽어보면서 이 표가 왜 쓰여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교과서에다가 동그라미 1, 2, 3 표시해주는 것도 좋아요. 자, 책 내용들 봅시다. 정신 차리고 보세요. 힘내 진경아.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인정과 지원 속에 활기를 되찾았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때 중국 관내 독립운동 단체가 통합합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민족혁명당이래요. 근데 김구 아저씨는 임시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고 한국국민당을 조직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얘기입니다. 중국 관내에 있는 애들은 이걸로 통합됐고 그리고 김구 아저씨는 참여하지 않고 한국국민당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후에 한국국민당은 민족혁명당에서 탈당한 자 사회주의 계열의 의열단 계열의 김원봉이 주도하는 것에 불만을 듣고서 민족주의 계열의 조소왕의 한국독립당 2 그리고 지청천의 조선혁명당 2와 함께 민족주의 계열의 연합체인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결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 다음에 이로써 중국과 내 독립운동 세력은 어떻게 된다? 민족주의계가 하나로 합쳤습니다.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그리고 사회주의계열이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합치게 됩니다. 아, 얘네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다음 장에 나올 거예요. 다음 장 가서 봅니다. 자, 교과서가 좀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저 헷갈립니다. 아, 일제가 만주를 점령하면서 대일전선이 화베이 지방으로 옮겨가자 아, 중국 관내가 무장투쟁의 중요한 거점으로 떠올렸습니다. 이건 지금 언제 얘기일까? 이때 얘기예요. 자, 지금 읽은 문장은 이거 얘기입니다. 활동이 힘들어지면서 중국 관내로 이동한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만주에서 활동하던 무장독립단체들 중국 관내로 이동하였고 그리고 중국 관내 세력들 사이에서는 세력의 통합의 필요성을 느껴서 민족혁명당이 조직되었고 여기에는 누가 참여했다? 한국독립당 2, 조소왕이 이끌던 거 그리고 의열단 김원봉이 이끌던 거 그리고 조선혁명당 지천천이 이끌던 거 조선혁명당 2 등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민족혁명당은 민족주의계, 사회주의계가 참여한 중국 관내 최대의 통일전선 정당이었고요. 그런데 김과자 씨는 어땠다?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들. 그리고 의열단이 주도권을 잡자 조소왕, 지청천 등이 이탈함으로써 힘을 잃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예,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즉 중일전쟁이 일어났다는 건 언제? 1937년도입니다. 아, 민족혁명당을 계승한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해서 얘네들이 이탈한 다음에 이름이 바뀐 거예요. 조선민족혁명당. 그래서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통합에 찬성하는 단체들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주의 조직들이 합류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듬해 조선민족전선연맹은 얘네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군사조직으로서 조선의용대 산하부대 조직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들 하다가 어떻게 됐다? 국민당이 일제에 맞서기를 꺼리자 조선의용대 일부는 어디로? 화북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일본과 교정주의 화베이 지역, 화베이, 화북 똑같은 얘기예요. 중국 발음으로 하면 베이징, 북경, 화베이, 화북입니다. 그래서 화베이 지역으로 이동했고 이들은 현지 한국인들과 함께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만들어서 호가장 전투 등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 이야기들은 저 뒤쪽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연결시킨 거 미리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단체 이름에 놓은 건지만은 그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흰색 이름까지 특히 이것들 외우려고 하면 머리 깨질 거예요. 그냥 여러 단체들 민족주의 계열이 이쪽으로 왔다 그래서 하나 됐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지 이게 뭐 한국독립당 2인지 1인지 그것까진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색깔 부분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일단 노란색으로 글씨가 된 단체들은 주요 단체들이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놓으신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산하에 있었던 이 작은 단체들 흰색까지는 그냥 누가 있었다라는 정도까지는 이야기 흐름을 위해서 기억을 해야겠지만은 이거 단체들 이름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아마 바라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과서 보면서 공부하실 때 앞뒤로 헷갈려 있습니다만 이거 표 기준으로 해서 이쪽의 흐름들 이야기들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